자, 우리 봄씨. 네. 저에게 이 음악당 배지를 준 우리 봄씨. 네. 자, 이 박봄 솔로 버전이잖아요, 이 론리가. 네. 지금은. 약간 뭐가 다를까요, 원곡과? 제가 다 부르는 거. 큰 차이죠. 론리 하겠어요. Very lonely. 그렇다면 어쨌거나 뭐 이게 제가 뭐 우리 순탁이 형이랑 이나 누나한테 생생내는 게 아니라 뭐 어쨌거나 제가 이 배지를 받았잖아요. 네. 이 박봄 무려 박봄식이 받았단 말이죠. 김희철이 좋은 이유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너무 고통스럽다 생각만 해도. 이건 한 1시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? 아니에요. 뭔가 잘 게스트를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. 맞아요. 내가 뭐라고 해. 그리고 언니는 흔들리지 않고 뭔가 분석을 잘 해주시는. 기계 같다. 아니. 인간미가 그렇죠. 안 느껴지고. 인간미가 덜어졌다. 결여. 그 결여. 그러지 말아요. 사회성 결여. 완전 예, 인간미 0. 그러면 순탁이 형님이 어떻던가요? 잘 모르겠는데. 아니, 많이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. 좋아. 그거, 네. 그거 크지? 거. 네. 그거 진짜 큰 힘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준비됐으면 한번 우리 마지막 곡, 론리 들어볼게요. 네.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너무 착한 넌데 난 그대로인데 I don'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여기 있는데 준비했나봐 이별은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사랑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움지 너무 착한 넌데 넌 그대로인데 I don'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넌 여기 있는데
옛날이다. 옛날 생각난다. 진짜 명곡은 뭐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들으면 좋다. 이게. 맞아. 이게 다 근데 박범 씨가 혼자서 또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 앨범 행보는 앞으로도 쭉 이어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박범 씨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. 짱!